소방차가 오더니, 돈 회비 안 냈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회비 안 냈는데 했더니 그럼 불 못 꺼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불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방차가 공공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하는 김에 좀만 더 할게요. 자, 우량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열등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낱말 뜻풀이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삐삐. 하도 예전에 말이라서 여러분 잘 모시려나? 삐삐. 삐삐가 있고, 지금 스마트폰이 있어요. 느낌에, 여러분 느낌에 어떤 게 우량제일 것 같아? 느낌에. 그치. 스마트폰일 것 같지. 그리고 삐삐가 열등제일 것 같아. 그러면 또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연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있어요. 어떤 게 우량제일 것 같아? 그치. 도시가스가 우량제일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연탄일 것 같아. 아, 결론 내려야 되겠네. 자, 우량제는 누구라도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비해서 열등제는 그렇게 갖고 싶지 않은 거야. 그치? 그러면 보건의료 서비스는 우량제일까요? 열등제일까요? 예, 당연히 우량제죠.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 자, 보건의료 서비스는 우량제야. 우량제인데 공공재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정치하는 사람이 힘들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하여튼 공공재여야 돼. 근데 공공재이려면 국가가 자꾸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관여해서 이런 걸 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자, 그러면 국가가 관여를 하면 무조건 좋으냐? 아니요.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이 뭐냐면 국민들이 이거가 소중한지를 몰라요. 국가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소중한 걸 모르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무임승차자 이렇게 표현해요. 무임승차자. 그리고 또 하나 도덕적 해이현상 이런 표현합니다. 도덕적 해이현상.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국가가 다 해주는데 뭐 굳이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단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공재적 성격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비배제성. 옆으로 가시면 비경합성. 자, 그리고 자, 공공재의 경우는 그 밑에 이렇듯 국가 개입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국가 개입이 커지게 되면 소비자 측의 도덕적 위해 현상, 불감증, 무임승차자 세 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 세 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자, 이때 정보의 비대칭, 누가 누구랑 비대칭이냐면 의료인이 갖고 있는 정보하고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비대칭이야. 누가 더 똑똑해요? 당연히 의료인이 똑똑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누구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그치, 의료인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전문가가 지배하고 유명한 말 나옵니다. 공급자 유인 수혜 현상이 일어나요. 공급자 유인 수요 현상. 말 그대로요.